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사삼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최근에 영국 런던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제주 사삼 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사삼 세계화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셨던 사삼평화재단 김정민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네. 자, 유럽의 중심에서 제주 사삼을 알고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몇 차례 행사 열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유럽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럽을 하려고 준비가 하게 된 겁니까? 뭐 세계 여론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도 세계를 그렇죠. 세계 여론을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아마 특별했던 게 사삼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쓴 한강 작가가 이 노벨상 수상 소식 이게 발표와 맞물려가지고 되게 더욱 주목받았는데 소식을 듣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들으신 건가요? 듣고 갔죠. 아, 듣고. 저희가 12일 날 출발했는데 네. 10날 발표가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따랐다고 네. 할 수가 있죠. 소식을 듣고 기분이 아주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행사가 아마도 이런 행사를 100번을 열기로 선이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 소식보다 더 할까 그 정도로 그렇죠. 성과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참석자들이 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KBS를 비롯한 그 현지 특파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특파원들과도 제가 거의 모든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정도로 한강 작가의 이게 근데 참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이보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 8월 9월쯤에요? 네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늦춰진 거거든요. 늦춰진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바로 직전에 그 발표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이제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사삼 영향이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노벨상 수상 때문에 현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달라진 분위기 좀 느끼셨나요 현장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거나 인사말을 하거나 축사를 하면서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또 축하하고 언급을 했고요. 가뜩이나 이제 한강 작가가 그 인터뷰에서 자신의 책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추천해서. 권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리포트 봤는데 한강 책도 보이더라고요. 이거 그 한국에 출발할 때부터 책을 가지고 가신 겁니까? 예, 가져간 겁니다. 긴급하게 준비하셨겠네요. 긴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순이삼촌, 네. 순이삼촌 영문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한강 작가의 책도 저희 재단에 여러 권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러나 아직 그 영어나 독일어로 그렇죠. 아직 번역되지 않은 내년쯤 나온다고 하는데 영문판은 상대지만 네. 예, 이것이 한강 책이라는 것을 그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효과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어판은 이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네. 프랑스에서 체코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그 보니까 노벨상의 국가 스웨덴에서도 그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석했던데 이거 사전에 섭외된 거죠? 네. 섭외를 했죠. 또 혹시 또 긴급하게 또. 아니 원래 노벨 저기 저 사상평화상 네. 수상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번에 행사를 독일 베를린 그리고 영국 런던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 두 곳을 장소로 선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독일과 영국은 유럽 중에서도 그 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큰 비극을 저질렀고 또한 그 2차 대전 끝난 직후에는 소련군에 의해서 독일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 불행했던 과거사가 있는 곳이고 또 그러한 과거사에 대한 많은 반성과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 역시도 유럽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8월, 9월에 열려고 했었는데 늦어졌다. 늦어지다 보니까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올해 초부터 행사하는 되게 네.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아 이런 부분을 우리 신경 써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나요? 처음에는 사실 좀 막연했죠. 네. 어떤 내용을 전시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과연 그 전시 내용과 심포지엄의 내용이 해당 국가의 학자나 또는 그 여론 주도층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좀 추상적이었고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그 김혜숙 부지사님도 가셨지만 조성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4.3 지원과 분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그 게시물을 갖다가 또 준비하고 전시 아무래도 전시했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4.3 평화재단은 컨텐츠를 또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곳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막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서 그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겁니까? 네, 먼저 특별전시회는 4.3 기록이 왜 세계 문화 기록유산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4.3 당시의 그 기록들, 뭐 가령 행영기록, 그러니까 수행명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별히 초점을 방점을 뒀던 것은 4.3 그 당시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 4.3 이후에 유족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상규명운동을 해왔는가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그 제주도 의회에서 4.3 피해 신고 받은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도 다 전시를 했고요. 심포지엄은 이제 세계 4.3의 4.3이 이제 한국의 문제 또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심포지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같은 뭐 국제평화전문가 또는 영국에서는 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연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소와스 교수가 또 토론자로 오셨던데 현지 저명학자들도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꽤 많이 온 것 같고 소와스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4.3의 세계사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그럼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고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건이 왜 세계사적인 사건이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억울하게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곧바로 3월 10일, 47년 3월 10일 소위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서 미소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던 그러한 시점에 발발한 사건이다. 거기에 다 뜻을 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본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토록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단과 냉전의 희생물이다. 이런 데서 서로 의견이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행사가 4.3 기록물을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한 건데 이 지점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던가요? 어떤 의견이요? 그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했던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록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현지 의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제 이것의 의미를 이미 알고 참석한 사람들이고 플로어에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4.3 기록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면 그게 어떤 도움이 되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일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건가.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역사에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전세적으로 그 기념관을 만들고 그걸 알리려는 까닭은 용서는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에 꽤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앞으로 뭐 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외국 교수가요. 예. 그때 참가했던 외국 교수가 자기네 학생들이 그 트와이스라는 또는 뉴진스라는 우리나라 걸그룹의 그 춤을 댄스를 집단 춤을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디 행사장에서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잠시, 예. 그래서 그 정도 저는 또 거기 가서야 K-팝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그렇게 열기가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그러나 K-팝이 열기가 있는 것이지 이 학생들이나 이 학자들이 제주도 또는 제주 4.3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한국학 교수들이 제주도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강의 요청도 받고 그래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멈춘 거거든요. 네. 예, 지금 K-POP의 열기로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한국학과를 개설한 관심도 많고 예, 개설도 아니 한국학과가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예. 또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네. 대학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갖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한 그런 세계적 세계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종 등재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결정만 남은 거죠. 그렇죠? 심사 마지막 결정만 남은 건데 내년 5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그러면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네.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죠. 한국에서 두 개 후보가 올라간 거죠. 지금 유네스코 제가 사삼과하고 뭐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두 개 다 될 수도 있죠. 네. 자 오늘 어쨌든 되게 유럽 가가지고 시차 적응하기 힘들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